1989년에 임수경 씨가 불법으로 월북했다가 거기 올라간 그 문규현 신부하고 같이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 여름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학생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자기들도 올라가겠다 하고는 판문점으로 대거 몰려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군에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8월 15일이니까 공휴일이어가지고 외출도 아니고 그냥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집에 잠실이어서 거기 나와 있었는데 대학생들 움직임이 그렇고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부대 비상이 걸린 겁니다. 비상이 걸렸다고 연락이 오면 한 시간 내로 부대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그때 자유로가 아직 뚫리기 전이라 일본 국도로 불광동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한 군데만 있는 검문소가 네 개인가 다섯 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버스 왔을 때마다 헌병들이 올라와서 대학생들을 찾아내고 버스 밖으로 다 끌어내렸습니다. 네 번째 검문소에 갔을 때 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 검문소는 2등병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검문소는 1병이 올라왔고 세 번째는 상병이, 네 번째는 이제 병장이 올라온 겁니다. 점점 계급이 높아지고 있지요. 헌병 완장을 차고 계급이 높아지니까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꼬맹이 하나가 한 3살이나 4살쯤 되어진 남자아이인데 재밌는 거예요. 앞에서 못 찾은 사람을 뒤에 있는 계급 높은 헌병에 올라서 데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저 아저씨들이 왜 그 형들을 데리고 내려가?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그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놈들 찾아서 데리고 내려가는 거야. 그게 엄마의 가장 간단한 답변이거든요. 근데 그 병장 헌병이 제 앞으로 오더니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엄마한테 방금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헌병이 저한테 오니까 아 이제 또 나쁜 놈 걸렸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신분증 위에 포켓에다가 하나 꽂아놓고 있었습니다. 살짝 꺼냈다가 집어넣지요. 위에는 국방부 마크가 있고 밑에는 그 군대 계급하고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헌병이 깍듯하게 경례를 붙이고 돌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은 나쁜 놈이 내려간다고 저를 째려보고 있다가 그 제일 높은 헌병이 경례하고 내려가니까 갑자기 얼굴이 머쓱해져가지고 엄마 품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신분증이 뭘까요? 신분증 안에는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증을 수여한 사람, 수여한 기관이 당신이 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증표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말과 이러한 품성으로 또 이러한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그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신분증입니다. 그 신분증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아야 되고 또 자리도 자기가 구별해야 되는 세상적인 그런 법칙이 존재합니다. 근데 세상의 신분증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런 신분증이 있습니다. 길에 지나가는 오토바이 하나를 몰려고 해도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성경의 줄기이고 성경의 뿌리이고 성경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시키고 또 연습도 시키시고 또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 못지않게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망의 길로 자신의 백성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모세가 요청할 때마다 바로가 그 요청을 묵살합니다. 묵살할 뿐만 아니라 그 요청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심하게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재앙을 더하면 더할수록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끝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먼저 난 모든 것들을 다 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치겠다. 주먹을 불끈 치고 내가 박살내 버리겠다. 부셔 버리겠다. 때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치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 듣고 그 밤에 모여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출애굽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도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치겠다라는 미래형처럼 이야기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때렸답니다. 이것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이미 완성되어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 잘 믿으면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말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표현을 예언의 완료라고 합니다. 예언은 선포되어진 순간에, 말씀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된 순간에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노아의 방주 때에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물을 다 빼신 후에 방주를 산에 안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 그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 백성들을 보니까, 인간을 보니까 그 마음이 본래 악한 고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합니다. 워낙에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화를 거두시고 하늘에 거셨습니다. 그것이 무지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셨던 하나님이 본래 악한 그 애굽 사람들을 해서 왜 이번에는 하나님의 주먹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박살내기 위해서 주먹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무력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주먹을 주셨을까요? 왜 때리셨습니까? 때릴 것도 아닙니다. 주먹을 쳐서 이미 때리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12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는 것은 단지 애굽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의 완고함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서 그들을 향해서 주먹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을 받고 있는, 그들의 경배를 받고 있는 애굽의 신들, 우상들까지도 하나님이 주먹으로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의지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 하나님 말고도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자신들이 아는 어떤 신들보다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먹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학대하고 고역을 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환난과 핍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인도 환난과 곤고함과 박해와 기근과 적심과 위험과 칼의 위험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해서 늘 만사형통하는 것 아닙니다.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속 끓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질투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사업이 움퍽움퍽하기도 합니다.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도록 하나님에게 등 돌리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늘 우리 옆에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옆에는 더 많은 위협과 곤고함이 기근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못 끊는다는 표현입니다. 환난도 곤고함도 박해도 당합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려운데 나만 편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속그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거꾸로 애굽의 거짓신들을 심판하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처음난 것들을 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한 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이것들이 내 백성 건드렸다고 그들을 때리셨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주먹질이 내 백성의 머리 위에는 머물지 아니하도록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려서 파괴되지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파괴적인 그 재앙이 내 백성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절망의 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터럭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좋아서 자기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아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넘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난 것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왔던 그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 사람이 아니고 그 영적인 존재들이 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얘는 애굽 백성이다. 이거 모르겠습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투성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이면 모를까?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이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게 하셨을까요? 왜 그 피를 보고야 뛰어넘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입니다. 실수라고는 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혹여라도 그들이 지나가다가 내 백성의 집에 들려서 위해를 가할까봐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면 촛불이 흔들리고 어둠의 그림자가 지나가잖아요. 혹시라도 내 백성의 집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서 내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까봐 이 집은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보이도록 표시해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되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피를 발라 놓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보응하지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터럭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인데 요셉이 통치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에스더나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고위 관직에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가장 비참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가장 비참한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감히 너희들이 내 백성을 건드렸냐고 하나님이 주먹을 주시고 애굽 백성들을 때리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애굽의 주먹질에 채찍질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그날 밤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깨를 숙이고 활짝 펴고 봐라 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섰을 때에 우리가 취할 모습일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려하고 온갖 괴계로 성도와 성도 사이 이간질을 일으키고 싸움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곤욕스러움을 당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날 그 아침이 되어지면 하나님 정말 계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저들은 심판당하고 있는 그 땅 앞에서 우리는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적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 그 공포의 기운이 전 애굽을 휩쓸면서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죽인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문을 나설 때에 앞집에서 옆집에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봅니다. 무엇을요? 어젯밤에 자기들의 문설주에 발라놓았던 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지난간 아홉 번의 재앙 동안에 개구리가, 메뚜기가, 우박이, 그 독충이 우리 마을을 휩쓸지 않고 지나갔을 때 아 이건 자연이 어떻게 우연히 되어진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피를 보고 우리의 집을 넘어가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지적해내시고 나를 선택해내시고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된 것이 문설주에 발라진 양의 피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고 세대가 지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어지면 그 이야기를 자기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끌어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 앞에서 고난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양을 죽여서라도 그 피를 문에 바르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리라. 내가 죽음의 공포가 너희를 휩쓸지 못하도록 넘어 지나가게 하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집마다 지나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죽음의 고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옛날에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그날 그 아침이 밝을 때까지 쉬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지만 더 이상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신 그 몸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려면 그 예수의 몸을 치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 놓였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덮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이 우리를 덮도록 허락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141년 중세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왕은 존재하는데 여러 제후들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호족이라고 표현되는 제후들이 각각의 성을 유지하면서 왕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제후 통일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바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바바리아 제국의 공작이 옆에 있는 다른 공작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에 있는 공작이 왕과 연합을 해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바리아 제국의 성을 둘러싸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랜 전쟁 끝에 결국은 연합군 앞에 이 바바리아 제국의 공작과 또 그 백성들이 항복 문서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작과 그의 부하들은 패전의 이후로 그 모든 책임을 묻고 이제 그 운명을 상대편에게 맡게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성 안에 있던 여인들이 편지를 한 통 써서 어렵게 밖에 있는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왕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도 포기하고 이 성 안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가겠습니다. 성문을 열고 스스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나갈 때, 여자들이 나갈 때 내가 집에 있는 것 중에 소중하고 한 가지만 내가 끌어안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 궁금합니다. 뭐가 그렇게 소중해서 성이 없으면 그 중세시대에는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광야로 나가는 것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무엇을 끌어안고 나왔을까요? 왕이 궁금해서 그곳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여인들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가슴에 끌어안고 나오는데 남편들을 끌어안고 나오더랍니다. 손을 잡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끌어안고 나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남편 떨어뜨리면 죽는 거예요. 이 남편을 땅바닥에 놓쳐버리면 더 이상 데리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몸으로 그 큰 남성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끌어안고 비틀거리면서 왕 앞으로 걸어나오고 있는 모습을 왕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패전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사랑함으로 가슴에 끌어안았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신민들이, 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라보고 잔치를 베풀고 패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모든 원인들을 다 뒤로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독일에 가면 와이버트로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와이버트로이의 언덕 혹은 와이버트로이의 여인 혹은 와이버트로이의 성 하면 검색이 되어지고 독일 여행할 때 그 코스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혹은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끌어안고 계십니까? 저 교회 밖에는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옥불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들의 죽어가는 생명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 십자가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덮으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내 안에 그 예수의 심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심장 가지고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그리고 예수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저 땅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몸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덮지 마시고 손으로 덮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덮어서 더 이상 죽음의 세력들이 그들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슴으로 막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